2020년도 소방장 전술 문제 복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요. 소방 용수 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선이라고 하는데 옳지 않은 것선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네. 옳지 않은 것선. 이렇게 일단 잡고요. 이것도 제가 대상물의 수평 거리가 120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다음 1번.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거, 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설치하는 경우에 소방 대상물과의 수평 거리는 12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120m가 아니고 100m가 되도록 할 것. 그죠?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요거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1번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소방용 호수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 경첩구의 구경은 75mm로 할 것.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요거는 맞는 겁니다. 65mm 이하로 할 것. 그 다음에 급수타 기준은 급수 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으로 하고, 개폐별은 지상으로부터 1.5m, 1.7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저수저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해서 자동으로 급수되는 방법으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요, 1번은 1번으로 일단 답을 오답으로 찾고요. 답을 찾고 옳지 않은 것은 이래서 제가 좀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원하면서 막 제가 조금 이렇게 헷갈렸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잘 안다고 보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화재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하고 있네요. 자, 여기에 보면 천장의 높이는 많은 양의 뜨거운 가스층이 형성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맞죠? 예, 결정하는 겁니다. 높으면 더 많은 양의 가스가 축적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번에 구역실의 배영부의 크기와 수는 공간 내에서 화재가 어떻게 진행하는가를 결정한다. 예, 맞습니다. 배영구의 크기와 수는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구역실의 벽이나 구석에서 연소하는 가연물의 화염은 구역실의 중앙에 있는 가연물보다 더 많은 공기를 흡수하고 더욱 차갑다라고 하는데, 구역실의 벽에 있는 경우에는 공기에 더 많이 노출되지 않는다고 보고 뜨겁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더욱 차갑다 한 내용이 옳지 않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벽 구석에 있는 가연물은, 그죠? 가운데에 있는 게 차갑다. 이렇게 돼야 되지. 공기하고 많이 접촉이 되기 때문에 참 구역실의 벽이나 구석에 있는 것 연소하는 가연물은 공기를 흡수하고 더욱 차갑다가 아니고 공기를 잘 흡수하지 못하고 뜨거운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3번으로 일단 잡고요. 열 발산율은 불타고 있는 가연물의 연소율, 그죠? 연소율 및 일정 시간 동안 소비되는 가연물의 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 3번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답을 보시고요.